콘서트 하고 싶어요. 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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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꿈은 노래의 절대 비법을 배워 콘서트를 여는 것.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음치 테스트부터 호흡, 발성, 고음, 리듬, 바이브레이션까지 참 먼 길을 달려왔는데요. 바로 오늘 그 꿈의 무대가 펼쳐집니다. 도전! 꿈의 콘서트! 드디어 콘서트 장문이 열렸습니다. 처음 해보는 무대 분장. 두근두근 가슴이 떨립니다. 서로를 곱게 감싸줘요. 무대에 오르는 순간까지 노래 연습을 멈추지 않는데요. 자신인데요. 어젯밤까지 연습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무대 체질이니까 잘할 수 있어요. 저는 100점 맞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고민이는? 저도 100점 맞을 거예요. 화이팅! 꿈에 그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우리 잘해낼 수 있겠죠? 콘서트를 3주 남겨놓고 중간 점검에서 고수님으로부터 불합격 통보를 받았던 절대 4인방. 콘서트 무대에 오르기 위해 맹훈련에 돌입했는데요. 학교 오가는 길에도 교과서 대신 노래 가사를. 문득 외롭다는 길 땐 사랑해. 집에서도 자나 깨나 연습 또 연습. 우리 동네 놀이터도 노래 연습장으로 변신.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 이제 남은 시간은 단 3일. 절대 비법을 익히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는데요. 아, 떨린다 떨려. 어디 콘서트 잘하는 비법은 없나요? 이제 곧 만나러 갑니다. 얘들아, 고대하고 고대하던 너희들의 미니 콘서트가 이제 곧 열릴 텐데, 사실은 너무너무 내가 너무 기대하고 있었지만 내 스케줄 때문에 못 보게 될 것 같아. 그렇지만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길 바라고 꼭 미니 콘서트 성공하길 바란다. 지켜보고 있을게. 얘들아, 화이팅! 다나도 화이팅! 기억! 손으로 사랑을 키워요.
멋진 무대가 끝났습니다. 후회 없이 잘 했는데요. 실수가 조금 있어서 그래도 괜찮아요. 좀 아쉽지만 그래도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이제 초등학생 50명으로 구성된 절대평가단이 점수를 줄 텐데요. 콘서트가 성공하려면 80점이 넘어야 합니다. 과연 몇 점이 나올까요? 우리 그 절대평가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점수를 주셨어요. 그래서 점수가 80점이 넘어야 우리가 통과가 된대요.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절대평가단 여러분들이 이 주신 점수 봉투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빨리 알려주세요. 아, 나 80점 넘었으면 좋겠다. 자, 우리. 자, 우리 4인방, 우리 절대평가단이 주신, 평균 점수는? 자, 80점이 넘어야지 통과되는 거죠? 네. 자, 점수는? 점수는? 나! 점수는? 몇 점이에요? 92.1점입니다. 92.1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얘들아, 해냈구나! 나라도 축하! 노래의 신이 되기 위한 도전. 대한민국 최고의 고수를 만나 절대 비법을 배운 후 꿈의 콘서트 성공. 음치 탈출을 꿈꾸는 자, 노래의 비법을 터득하라. 절대 비법이여 영원하라. 하나,